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 아 네. 아 이게 요즘에 그 댓글에 자주 나오는데 그 나도 모르게 뼈아들 외친다고. 아 좋은 현상이에요. 아이들도 외친다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거 웃겨갖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 김진 팀장님도 그 아들이 세 명인데 뼈아들 같이 외치고 있다고. 나 너무 웃겨. 왜 외치는지 모르겠어. 예, 오늘 데일리 리포트 히스토리북 폴라리스 그래서 예, 계속되고 예, 있습니다. 예,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 매일 올라가고 있죠. 예. 예, 오늘 이제 이야기의 제목은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건데요. 짧은 글인데 독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사람이다. 사람이 변하면 책도 변한다. 이거 진짜 좋은 말인데 이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독서를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독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그러니까 좋은 책을 읽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책을 읽냐가 아니라 그 책을 읽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게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양서가 악서로 변하거나 그럼요. 양서가 변별념 책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양서랑 악서랑 구별을 못하기도 하고 내가 높은 경험치, 풍부한 지식이 있으면 이 책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되게 별볼일 없는 책도 그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걸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기본적으로 악서와 양서를 구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독서를 할 때 자꾸 제가 다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독을 하면은 독서가로 바뀌어요, 진짜로. 다독을 통해서 진정한 독서가로 거듭나야지만 좋은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근거 없는 쿨병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거, 되게 쿨해 보여. 내가 이제 멘토 할 때도 그거예요. 쿨병 중에 하나. 멘토 필요 없다. 되게 멋있어 보여. 우리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멘토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명사들도 있거든요. 되게 너무 쿨병이라서 쿨병. 되게 근거 없는 얘기고 사람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멘토가 필요하지 않고 또 맥락적으로 멘토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너무 멘토만 쫓아가져가지고 자기 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멘토가 있으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아유 무조건 이득이죠. 진짜 그거. 근데 이게 멘토하면 뭔가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 같고 뭐 자기 인생을 사는 건데 여러분 자기 인생 삶이 있어서 멘토가 있는 게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습니다. 그 중에 또 제가 쿨병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독서를 많이 하신 분도 거기를 약간 그 지식의 존재 빠지신 건가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이다. 이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쿨병입니다. 왜냐면 책을 일단 안 읽으면요. 좋은 책이 나쁜 책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좋은 책이어도 소화를 못 해요. 좋은 책 갖다 주면 뭐합니까? 소화를 못 하는데.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박사님 말씀이 맞네. 제가 추천한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어. 그것 때문에 독서의 의지가 꺾일 수 있어요. 그럼요. 이거 시작했는데 벌써 처음부터 야 책이 이렇게 어려워? 이 책 독서 못하겠는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서가 이 사람한테는 정말 안 좋은 악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랑 고약가님 맨날 장난처럼 맨날 농담처럼 막 싸우는 게 고약가님 책 추천하면 돼. 그 책 어려워서 읽지 말라 그러면은 맨날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 책은 사놓으세요. 사놓기만 하세요. 책은 사놓으면 언젠가 읽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이제 제 멘티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웅이사입니다. 웅이사. 이제 제가 웅이사를 진짜 몇 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참 성실한 친구죠. 근데 웅이사가 참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MBA도 하고. 그래서 웅이사가 이제 웅이사 하러 공부해서 아주 막 진짜 그 막 날리고 있는데 이름 날리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진짜 성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웅이사께서 성장을 이렇게 하셨는데. 옛날에 팟캐스트만 해도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많았다고요. 근데 그게 진짜 저랑 고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웅이사님이 해주시는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이런 거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탑이에요. 원탑. 우리보다 더 잘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착각하는 거예요. 웅이사가 이제 연대 나왔고 카이스트에서 MBA도 했고 그러니까 뭐 읽으면 뭐 다 이해할 것 같아? 전혀 이해 못한 경우가 많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용의 부분은 뭐 암기한 거죠. 근데 그 맥락을 이해했냐 그 못한 경우가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어때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바뀌면서 조금씩 아는 내공이 거예요. 올라간 네. 거지. 어떤 책은 뭐 완전 그냥 반대로 이해한 것도 있었어요. 진짜 심지어 이렇게 웅이사랑 저는 어떤 거 방송하다가
웅이사님이 그 얘도 내용을 잘 못한 거는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방송을 찍다가 저희가 웅이사님이 며칠을 준비했는데 제가 포기시킨 것도 있어요. 이건 아직 이해도가 낮아서 방송하시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웅이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준비한 게 아깝긴 하지만 되게 준비 많이 했는데 며칠 동안 준비해서 며칠이 날아간 거긴 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아 내가 아직 이해가 준비해 왜 벌써 그러니까 좀 저랑 같이 방송할 때는 좀 어려운 책을 하나 갖고 왔었는데 안 되는 거 그 이해가 잘려. 그래서 방송을 하면은 이렇게 풀어낼 줄 알았는데 내가 몇 번을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또 옆에 있었잖아.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 그건 좀 제가 제 전공 분야라 가지고 워낙 그 뭐지 잘못된 게 워낙 많아 가지고 할 수가 없었죠. 그게 결국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얘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이 아니라 그 책 읽는 사람이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뽑아 먹으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걸 되게 곱씹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의 사람은 책을 한 번밖에 읽지 않아요. 그래서 90%의 사람은 똑똑해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책은 진짜 여러 번 읽어야 돼. 좋은 책은. 왜? 예를 들어 저랑 고 작가님 근데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맨날 복잡계 타령하는데 이제 복잡계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책들이 있죠. 뭐 스케일 같은 책이 아주 최고로 좋은 책이죠. 복잡계에 대해서 어렵죠. 근데 이제 냉정한 이타주의 같은 거는 이타주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뭐 비영리에 관련돼서 어떻게 진짜 냉정하게 그러니까 막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올바르게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거기 비영리만 국한될 것도 아니야.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건가 그건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영리가 무의미하다고 다른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 왜? 이거 도와줘봤자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로 바뀌지도 않고 그런데 그 냉정한 이타주의 저자는 뭐예요?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후원을 하고 그 뭐에 기부를 하고 원조를 해야 된다고. 왜? 맞다고. 10개 중에 9개는 실패하는데 성공한 한 개가 모든 걸 다 뒤집고도 남는다고.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복잡계란 얘기예요. 그게. 그냥 복잡계가 왜 어렵냐면 이런 거를 이거 고 작가님이 두 번째 읽을 때 이걸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걸 탁 너무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저도 사람이 이게 변하잖아요. 책도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책이 변하는 게 옛날에 좋다고 생각한 책이 안 좋은 책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20대 때 제가 이제 저도 책을 많이 버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나쁜 책들은 중고로 팔면은 또 사람들이 싸다고 사서 읽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다 이제 그 재활용으로 갖다 버리거든요. 그냥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읽고 나니까 너무 나쁜 책이 많은 거예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추천을 잘 안 하는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뭐냐 일단은 전통 역사책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몰라요. 제가 전통 역사책을 많이 안 읽어봤어요. 때문에 뭐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읽어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왜? 그쪽에 내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역사책은 쭉 그 책을 뭐 100권 이상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쪽 분야를 제가 경제, 경영, 다른 분야를 읽었던 것처럼 쭉 읽으면 저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글을 읽었을 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이거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달라져요. 그럼요. 거기 있는 핵심은 여러분께서 다독 특정 분야에 또 책을 많이 읽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는 그 책을 읽는 수준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패친 중에 옛날 제주도에서 만났던 패친이 있는데 그 이제 패친 분이 그 우도에서 카페를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시 우도 찾아가는데 그분들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무튼 그 우도에서 그 카페를 하셔갖고 원래 그분이 되게 이제 막 동양 철학에도 심취하시고 막 그러셔갖고 깊어 보이는 거, 힙해 보이는 것도 그런 것만 많이 읽으셨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이 읽으신 분들이 뭐 마케팅 이런 걸 왜 읽냐, 뭐 부질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사회과학 서적을 왜 읽냐, 철학책이 짱인데 그분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자기가 철학도 있고 뭐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장사 잘할 거라고 했다가 장사 망할 뻔하셔갖고 마케팅 책 미친 듯이 컨테이저스 이런 거 다 파갖고 이제. 노력을 하셨고 좀 잘 된 거예요. 아무리 학점이 낮아도 제가 철학과 출신인데 네. MZ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 읽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 상황이 그렇게 바뀌게 만든 거지. 옛날엔 그런 거 관심도 없다가 내가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고 잘 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검증된 원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은 나도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면은 이제 내가 보는 책도 바뀌는 건데, 뭐 그냥 뭐 그거에 되고 뭐 책은 뭐 정해져 있고 우리는 고전을 읽어야 되고 뭐 고전에서 지혜를 읽어야 되고 나머지 뭐 얕은 책이고 뭐 이딴 식으로 가면 인생 뭐 다 반 나오죠. 그래서 이거 원래 되게 큰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여러분. 독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게 내 어떤 지적 수준인가, 이 분야에서. 왜냐면 A 분야 잘해도 B 분야 아닐 수 있으니까. 가끔 전문가 그 착각합니다. A 분야 전문가라고 B 분야에서 깍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개작살 나는 거지. 그때 겸손해야 되니까. 아, 자기 전문 분야는 수액해도 상관없지. 근데 좀만 넘어가도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거 말씀드리고 끝내면은, 제가 그 기업에서 이제 기업 멘토링을 요청을 받아서 이제 8주씩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그 기업에 맞는 맥락을 책을 딱 8주 동안 8권 추쳐서 읽고 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독서감을 쓴 걸 보면은 8주 만에도 사람이 엄청 바뀌어요. 왜? 일단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80%고,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이 뭐 많을 때는 뭐 거의 다고, 뭐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안 읽으면 거의 50% 이상이고. 야, 그 설문조사도 난 진짜 뻥인 것 같아. 누가 한 달에 한 권 읽는다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물어봤을 때 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뭐 우리 뼈독자분들은 좀 많이 읽으니까 거기서 이제 평균이 만들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것만 읽어도 말하는 수준이 바뀌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바뀐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이 분야에서 노력을 안 하고 전문성을 갈고닦지 않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참 저는 뭐 실제로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바꿨고, 저는 이제 이 바꾸는 거는 열심히 계속 할 거고, 저는 그걸로 그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 했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기다려야죠. 이제 그게 꽃을 피려면 시간이 기다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오늘 핵심은 독서에 있어서 좋은 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우리가 어떤 사고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수준으로 책을 읽느냐. 제가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 하나 더 넣고 싶으면, 여러분께서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진짜 좋은 책, 모두가 인정하고 본인 자신이 인정한 좋은 책은 한 번만 읽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서 그 사람이 몇 년을 고민한 거를 한 큐에 딱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람, 우리도 완공 쓰고 우리도 완공 까먹는데.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그거를 썼는데 까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볼 때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 이런 거 썼었지 그러면서. 근데 저희는 이제 핵심 뭐는 핵심은 다 체득한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책을 또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다. 좋은 책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걸 경험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됐다면 그 책에 새로운 점이 계속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 정말 내가 바뀌면 책도 바뀌는구나, 그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진짜 좀 의미 있는 독서, 즐거운 독서, 여러분을 성장하는 독서를 하시길 진짜 저희가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